퍼축구. 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퍼축구를 만나보세요. 다음 라운드 경기 찍어주시면 그 경기 부상합니다. 퍼축구. 네, 포항입니다. 리그 순위 5위고 나고야와 1대1로 비겼지만 AC의 16강 진출에는 성공했죠. 팀 분위기가 약간은 좋지 않은데 김기동 감독 포항이 무엇인지 보여줘야죠. 네, 박진석 감독, 아 이제 FC서울 꼴찌입니다. 다이렉트 강등권에 올랐습니다. 인천전 1대0으로 패배를 하면서 말이죠. 네, 포항 같은 경우는 ACL 기준이긴 하지만 4경기 무패고 16강을 따냈고 팀 분위기는 안 좋지만 이제 축구는 계속된다는 걸 보여줘야죠. 포항 팬들에게 박진석 감독은 13경기 무승을 하니까 지금 꼴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득점 1위, 최다실점 6위. 네, 포항 같은 경우는 스틸야드에서는 득점력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20골 중 7골. 근데 수비는 그나마 괜찮았죠. 9실점밖에 내주지 않았고 무득점 8경기, 클린시트 8번. 서울 같은 경우는 득점률이 아직도 1위 안됩니다. 뭐 공격 보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점이 해결해야 되는 우선 과제고 수비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4경기 연속 골을 주고 있다는 점. 클린시트도 3번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 포항에 비해 숙제가 많죠. 최근 맞대결 전적은 예, 상암에서 포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임상엽 선수, 아, 올 시즌 괜찮습니다. 90분 역전골과 결승골 잡아내면서 맨오브더 매치. 김진성 선수가 예, 서울은 한 골 넣는데 그쳤고 이제 송민규 선수는 전북으로 갔죠. 리그 순위 변동은 포항은 정중동 쭉 5위입니다. 마지막 K리그 19라운드 광주전 스틸야드에서 1대0으로 승리 거뒀고 이제 3위권 경쟁을 위해서는 고군분투해야 되고 서울은 아 11위에서 한 단계 내려갔더니 이제 10위입니다. 승리시 9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예, 의미 있는 넘버. 포항 구단은 3번의 ACL 승리를 했습니다. 지조 조별리그에서 6경기 3승 2무 1패, 16강에서 세레소 오사카 원정이 있습니다. 단판 승부고 9월입니다. FC서울 구단은 4명의 전력을 보강했죠. 가브리엘, 지동원, 채풍만에 이은 여름까지 선수 면면이 괜찮아요. 한찬이, 홍준호, 정진욱과 작별을 했지만 어쨌든 선수가 좋기 때문에 꼴찌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양팀 하디슈입니다. 포항의 송민규 에이스, 송민규 선수가 전북으로 이적했습니다. 논란과 화제의 중심 송민규 이적, 지금 올림픽 대표로 지금 도쿄에 있는데 이적료 20억대의 빅딜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마지막 퍼즐로 여름 선수를 택했습니다. 홍준호를 제주로 보내면서 마트레이드 했고 감독의 구색대로 스쿼드를 보강한 FC서울, 이제 핀게 없는 겁니다. 김건모 아니에요. 최고의 플레이입니다. 포항은 15번의 라운드 베스트 속에 MVP1의 강상우 선수가 3번의 라운드 베스트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송민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강상우 선수가 진짜 그야말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송민규 자리 이제 왼쪽 측면에도 이제 기용될 수 있을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가 4번의 라운드 베스트, 3월에 이달의 선수 1번. 뭐 서울은 뭐 지금 뭐 꼴찌팀이잖아요. 라운드 베스트 8번, MVP1회밖에 안 돼요.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임상혁 선수 9개로 10자리 공격 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고 강상우 8개, 타시 선수 7개입니다. 타시 선수 ACL에서 뭐 펌핑한 거 아니냐 했지만 어쨌든 골 넣고 도움해주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오는 점은 포항에게 좋은 거고 서울은 팔로세비치가 7개, 나상우 5개, 기성용 4개입니다. 공격력이 그대로예요. 공격력 개선이 되지 않으면 서울 힘든 겁니다.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포항은 ACL 6경기를 했기 때문에 FC서울보다 6경기 앞선다는 점. 강상우, 권한규, 강현무, 신진호, 신광훈 선수 순으로 나왔고 서울은 양한빈,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윤종규, 나상우 선수 순. 아 오스마르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의 기용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프만도 아직은 자가격리 중인 점. 포항의 전설의 포켓몬 그랜트가 ACL에서 부활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 인천전에서 뛴 게 전부일 정도로 많이 못 뛰었지만 ACL에서 전경기에 나서며 살아났죠. 왼발잡이 센터백, 우수한 피지컬이 포항 반등에 힘을 실어줄까요? 고강민 선수도 꽤 오랜만에 필드 밟았죠. 무릎 부상으로 7경기 날리고
인천전서 복귀전 치렀습니다. 3백에 윙백, 4백에 풀백이 소화 가능한 수비수고 수비가 흔들리는 서울인데 고광민 선수의 역할이 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김호남 선수 인천에서 수원FC로 갔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며 이번 여름에 포항으로 전격 이적했죠. 송민규 이적과 팔라시오스 부상 등 이적하자마자 큰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해서 교체가 예상되고 포항에서 우리가 알던 김호남이 돌아올지 기대됩니다. 가브리엘 선수 일단 인천전에서 K리그 데뷔했고 교체로 짧은 시간 뛰었는데 제공권에서 좋은 모습 드러냈고 의욕적인 모습이 좀 좋았습니다. 민첩한 움직임, 포스트플레이, 슈팅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5-1대 4-5-1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뭐 송민규 선수가 에이스였잖아요. 그 공백을 조금 아플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포항은 한 선수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다. 김기동 감독이 말했거든요. 그 점을 여실히 증명해낼 수 있기를.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보강이 많았는데도 아직 근데 여름 선수가 어쨌든 이번에 오스마르 선수 대신해서 중원을 지배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승부예측입니다. 저는 포항승 봅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감정적인 그동안의 예측과는 다른 감정적인 부분에 기인해서 제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포항은 한 명에게 좌지우지되는 팀이 아니죠. 선수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해낼 걸로 저는 믿습니다. 포항승. 전임에는 이번 라운드는 쉬어갑니다. 곧 돌아온다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통산 맞대결 전적은 62승 49무 52패로 포항이 앞섭니다. 최근 10경기 6승 1무 3패 그리고 FA컵 작년 8강전 포함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포항 지금 흔들리고 있지만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서울도 이번 경기는 놓칠 수 없는 겁니다. 13경기 동안 무승은 말이 안 되잖아요. 꼴찌 탈출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워축구!